네, 안녕하세요. 게임스의 게러지밴드입니다. 베이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간단한 것들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 이제 베이스 두 번째 시간으로 예, 베이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게러지밴드 강좌입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는 베이스를 이렇게 뭐 스마트 베이스, 노트, 그다음에 뭐 음계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트랙에다가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기 이제 추가 사운드에 보면, 네, 이렇게 좀 다른 네, 음색을 갖고 있는 베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음악 연주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어떤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보면 뭐 뮤트 베이스가 있습니다. 뮤트 베이스는 이렇게 딱딱딱 좀그 뮤트라고 해서 기타에 뭐그 기타 일반 기타나 뭐 전자 기타나 뭐 베이스 기타나 이렇게 보면 그 손으로 이렇게 연주를 한 다음에 딱 끊는 네 요렇게 짧게 그 손으로 그거를 음색이 나오는 것을 줄이는 네 그런 뮤트 형태의 방식을 갖고 있는 음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그 여기 이제 코드 내에 있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코드에 대한 변경들은 여기 가서 여기 보면 화음 편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여기 이제 연주에 따른 네 코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C 코드로 진행하는 코드에 대한 것을 네, 게러지밴드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거고요. 내가 이제 임의로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처음 시간에 그 아이폰 게러지밴드 강좌를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음색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니, 코드를. 네, 여기에 따른 코드.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바꿔놓으면 이 뮤트에 대한 예, 베이스를 선택을 했죠. 그러면 여기 내에서는 여기 내에서는 G 코드에 맞는 네 전혀 어색하지 않은 예, G 코드 내에 있는 화음 그러니까 음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C에 대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C 코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이거를 치든 이거를 치든 네 이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F가 누가 이제 F로 지금 코드를 진행하고 있다. 뭐 기타나 뭐 어떤 피아노나 기타로 치고 있으면 이렇게 네, 이렇게 치면 됩니다. 연주를 할 땐. 네, 그럼 이제 아이폰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베이스로 들어가서 누가 이제 기타를 F를 연주하고 있다. 뭐, 키는 맞춰야 되겠죠. 이게 그 절대 음은 맞춰야 되는 거니까. 서로 코드가, 저기, 음은 맞아야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맞고, 여기서 이제 누가 F를 친다. 그러면 이렇게 치, 이렇게 눌러주면 베이스가 연주를 즉흥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뭐, C, G, D마이너,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이폰이나 여기서 그 트랙을 맞춰서 이렇게 녹음을 네, 그 네, 녹음을 할 때는 이렇게 오토 플레이를 놓고 이렇게 네, 이렇게 연주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 싱크가 그 콘타이즈라고 하는데 그건 싱크가 대부분 다 맞춰지기 때문에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녹음을 누르고, 네, 이렇게 연주를 했다고 하면, 네, 이렇게 끝나고, 그러면 트랙 안에 들어가서, 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대부분 요 부분들은 다, 퀀타이즈, 그러니까는 각 박자별로 이렇게 다 맞춰져 있는 예, 구조이기 때문에, 편집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요렇게 다 이렇게 사이사이 마디에 대부분 다 이렇게 맞춰져 있는, 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템포만 맞으면 대부분 이렇게 맞춰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 네, 이렇게 오토플레이를 통해서
녹음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즉흥 연주도 가능하겠네요. 여기서 이제 누가 이제 뭐, 지금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여기 그 주보에 맞춰서 뭐 이렇게 기타를 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 네, 이렇게 해주면, 네, 같이 연주도, 예, 가능하겠네요. 네, 단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템포가 맞아야 되겠죠. 여기 템포가 지금 110으로 되어 있는데, 예, 템포가 맞아야 될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베이스를 선택을 해서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뮤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뭐, 피베이스라고 있는데, 이건. 네, 요런 음색이 나는 베이스라고. 뮤트랑 비슷하긴 한데, 네,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누르면, 직접 제가 이제 운지를 한다. 우리가 운지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예, 뭐, 초킹이라고 하는 이렇게 당기는 거. 예, 요런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거는 좀, 숙달되신 분들이, 예,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예, 초보 분들은 뭐, 요걸 사용 안 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음색을 한번 보면, 네, 예. 이게 약간, 요게, 뜯어낸다는 표현보다는 잡아 당긴다? 뭐, 요런 느낌이 좋을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 베이스 기타에서 이렇게 연주를, 예,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요런 베이스 음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면 이렇게 오토 플레이를 해서 연주를 진행을 할 때도 되고 녹음할 때도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연주를 해보면 예, 되겠습니다. 이제 요식 이제 베이스까지 알아봤는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녹음을 할때 연주를 이제 트랙별로 이제 녹음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아까 이제 했으니까 저는 여기다 이제 녹음을 할때뭐난 이제 여기서부터 할 거야 이렇게 뭐그삼세 번째 트랙, 세 번째 마디부터 할 거야라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시로 시작하는 거를 진행을 할때 여기 지금 트랙의 세 번째를 지금 세 번째 마디를 가리키고 있죠. 네, 여기서 여기부터 C부터 진행을 한다고 하면 C를 이렇게 눌러놔도 됩니다. 아, 눌러놓으면 안 되는군요. 예, 요걸 녹음을 하고 카운트가 3, 4, 1할때 그걸 미리 눌러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 요게 아니고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네, 이렇게 예, 네. 아, 지금 여길 누르는 게 아니라, 예, 죄송합니다. 그 베이스는 여길 누르는 게 여길 눌러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C코드로 나는 오토플레이를 진행할 거라고 하면, 여기서 예를 들면 3, 이렇게 해놓고, 예, C를 이렇게 누르죠? 그러면 C코드가 여기 세 번째부터 녹음을 하면, 거기서부터 녹음이 됩니다. 끊고 보면 세 번째 마디부터 예, 녹음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녹음을 할 때, 아, 여기 빨리 시작할 때 요거 녹음해 놓고 이때 딱 눌러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바로 그냥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눌러서 여기다 그 원하는 마디 이렇게 맞춰 놓고 나 오토 플레이로 뭐 F 플레이로 진행할 거야. 이렇게 눌러놓으면 실행은 되지만 녹음은 안 되고 있고 여기 눌렀을 때 녹음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이스 두 번째 시간,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